장학리의 터줏대감이라는 어르신을 찾아뵀는데요. 이곳에서 태어나 한 번도 마을을 떠나지 않고 지금껏 살고 계신 어르신입니다. 저 어르신, 그러면 이 마을에 얼마 정도 지금 사신 거예요? 올해 80입니다. 그럼 여기서 태어나셔서? 예. 그럼 여기서 쭉 계속 예. 사셨고 80년을 사셨는데 지금 이 마을을 뭐라고 부르죠? 하일이라고 부릅니다. 하일이라고 부르잖아요. 하일. 네. 예. 그러면 학곡이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예, 학곡이라는 말은 족보에서 봤습니다. 아, 족보에 보시니까 이 마을을 학곡이라고 써 있었다. 예. 그럼 어르신, 그 노르목이라는 지명은 들어보셨어요? 예, 노르목은 뭐 들어보고 또 우리가 자주 거기 다니니까. 네. 노르목은 그럼 지금 그 노르목은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여기 동면 들어가자면 좌측으로다가 그 강원 곳 중학교. 네. 거기 연못 있죠? 네, 네. 저수지 연못 있습니다. 쪽으로 네. 거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장, 네. 노르목이라고 네. 이제 불렀던 노르목. 거네요. 네. 아, 그럼 지금은 행정구역으로 보면 장학 1, 2. 1, 2가 되는 거고 네. 지금 여기 하일은 장학 1, 2가 네. 되는 거네요. 아. 이곳은 하일, 한자어로는 학곡리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더 큰 마을은 지형이 노루의 목을 닮았다고 해서 노루목, 한자어로는 장항이라 불렸죠. 이곳 역시 행정구역 개편 전의 지도엔 우리의 지명이 그대로 표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 행정구역 개편 대장을 보면 고유의 지명은 사라지고 장항리가 되죠. 결국 두 마을의 앞글자만을 따와서 노루와 학이라는 뜻모를 현재의 지명이 된 겁니다.